호남권 시도지사 3명과 충북부지사가 호남 고속철도 KTX의 서대전 경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서대전역 경유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토부 장관은 4개 시도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설문식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등 4명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의 서대전 경유 논란으로 불거진 지역민들의 성남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만남에서 이들은 KTX가 서대전을 경유할 경우 고속철도가 재기능을 못해 호남이 다시 차별받게 된다며 서대전 경유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간선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그 간선의 운행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해주고 나머지 지선 부분에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이 호남 고속도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원래 호남 고속철이 갖는 고속철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해주기를 청드렸고 그 일도 현 정부의 큰 가치인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렸고 호남권 3개 시도와 처음으로 발을 맞춘 충북 역시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북 오송역이 본래 이 취지에 따라서 환승역과 분기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개 시도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께서도 저희들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4개 시도는 앞으로도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